송은재 TV 시작합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자신의 분신이다, 측근이다, 측근 중에 측근이다라고 한 김용이 어제 전격적으로 체포됐습니다. 김용이 지난해에 4월과 8월 사이에 8억 원을 받았다, 유동규로부터. 유동규는 그 돈을 남욱으로부터 받았고 남욱의 그 집, 주차장 이런 등지에서 받았다. 지난해 4월에서 8월 사이에 8억 원을 받았다면 이게 대선 자금으로 쓰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이었다. 이제 이재명의 대선 자금이 잡혔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재명의 최측근, 이 돈의 흐름이 가장 중요한데, 대장동으로 1조를 벌어들인 이 유동규 일당이 돈을 어디에 썼느냐. 이재명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꼽은, 이재명 자신이 꼽은 김용, 정진상, 까지 이제 확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진상과 김용이 대선 자금을, 이재명의 대선 자금을 주물렀을 것이고, 지금 이재명을 둘러싼 대장동, 뭐 성남FC, 백현동 모든 것들이 이재명을 중심으로 일어났는데, 이게 방화벽처럼 쳐져 있었다. 이재명까지 가는데, 그 방화벽 1단계가 유동규, 김만배, 남욱이었다. 이게 이제 무너졌다. 그 다음은 김용과 정진상이다. 김용과 정진상이 무너진다면 곧바로 이제는 검찰의 칼끝이 이재명을 향하게 된다. 신병을 일단 서울중앙지검에서 확보를 했기 때문에 김용을 통해서 이재명의 대선 자금의 전모가 드러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서울중앙지검이 김용을 체포했고 압수수색을 했고 민주당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국정감사를 전면 중단을 하고 반발을 하면서 대치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7시간 만에 검찰이 되돌아가긴 했지만 다시 시도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유동규가 1년의 형기를 마치고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감옥에 나오면서 기자들이 대선 자금이었느냐, 8억 원을 준 것, 이건 대선 자금이었느냐라고 물었는데 아무런 대답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죄송하다라는 말만 하고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동규와 남욱이 입을 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8억 원, 이 8억 원 외에도 더 많은 자금이 있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유동규와 남욱의 진술을 확보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또 민주당이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이 의원총회에서 이재명이 자신은 뭐 결백하다, 이건 정치 탄압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당 내에서조차 올 것이 왔다. 그러니까 유동규 남욱의 이 방어선이 무너졌다. 유동규 남욱이 불기 시작했다. 그 다음은 이제 김용 정진상이다. 자금의 흐름이 가장 중요한데 김용과 정진상이 이재명의 대선 자금을 주물렀을 것이다. 김용과 정진상이 무너지면 그 다음은 이제 이재명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대선 자금이 8억 원일 리는 없다. 굉장히 큰 규모였을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용과 정진상이 가장 확실하게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남욱과 유동규가 입을 열기 시작했다. 검찰에 많은 것을 진술을 했을 것이다. 8억 원이 아닌 더 많은 것들이 있을 것이다. 이재명을 지키고 있던 방어선도 무너지기 시작했고 이재명의 대선 자금을 추적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재명의 대선 자금을 추적하는 이 과정에서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등등 그 많은 비리들의 전모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자금의 흐름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뭐 많은 국민들, 대다수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듯이 그 많은 1조 원이나 대장동만 해도 1조 원을 벌어들였는데 이 유동규 일당이 벌어들인 그 1조 원이 이재명에게는 어떻게 흘러들어갔을까? 김용 아니면 정진상일 것이다. 그 가운데 김용이 체포가 됐다. 상당한 시간은 걸리게 될 겁니다. 이재명까지 가는 데는 일단 김용, 정진상이 먼저일 것이다.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할 때는 상당한 근거를 잡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잠시 전에 출근길 도어 스태핑에서 이 이재명에 대한 수사, 자신도 언론을 통해서 알 정도다. 지금 뭐 다른 일로 바쁜데 이런 것을 자기가 챙겨볼 그런 여유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어제 당협위원장, 원외 당협위원장들과의 오찬에서 종북 주사파들과는 협치를 할 수 없다라고 한 그 말에 대해서도 오늘 출근길에서 누가 종북 주사파인지는 본인들이 스스로 더 잘 알 것이다. 국민들도 다 잘 알고 있다. 종북 주사파와는
절대로 협치를 할 수가 없다. 검찰이 김용을 전격적으로 체포한 것은 이재명에게는 치명타가 될 것이다. 이제 소위 이재명이 쳐놓은 방어선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재명의 대선 자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검찰이 추적에 들어갔다라는 부분입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